어? 여길 왜 또 열어봐? 야, 아무리 똥값이라도 그렇지! 후쿠시마산 밀가루를 써! 일본이 그렇게 좋냐? 황 죄송이 아니라 황 쓰임마생이네, 이 새끼. 가지가지 스고이네. 신하이데! 인스타 힙스터들은 존만한 것을 전내 비싸게 사먹는다는 죄송의 근본 없는 마케팅은 피클 묶어 피자 질러 렛츠기! 인플루언서들의 쿠폰 어세와 함께 시너지를 냈다. 반면 땡큐형은 네, 반올림 피자샵입니다. 예? 피자를 공짜로 달라고요? 아, 그 아무리 인스타에 올려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기본 재료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반 내림요? 아, 잘못 거셨습니다. 저희는 반 올림입니다. 예, 근데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래 이 시간이면 다 나가던 재료인데. 야, 어?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아. 황땡큐 이기는 거 껌이네. 밥이랑 먹고 하자. 그래. 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뭐야? 이따위로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화제의 피자집으로 잘나가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죄송이는 간땡이가 점점 부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죄송이를 불쌍해하며 맞춰주고 산 나에게도 슬슬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야, 봐봐! 아우, 저... 아우! 아우, 여긴 왜 또 열어봐. 아우, 왜 이래. 야, 황재송이. 아니, 솔루션을 주면 뭐요. 그냥 다 듣는 척만 하고 그대로잖아. 어? 아니, 지금 뭐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거요? 내가 뭐 남의 영화사를 여섯 번이나 보냈어. 벌써 끝이요? 아니, 내가 메뉴 가짓수 늘리지 마라. 계절 메뉴 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이게 뭐요, 이게? 가을이라고 전어피자, 모슬포 방어피자, 이게 다 뭐요? 아, 이럴 거면 내 사진 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거짓말하는 거. 아우, 나 오늘만 그랬어. 평소엔 안 이래. 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아, 왜 이래 또? 어? 여길 왜 또 열어봐? 아... 이거 뭐야? 후쿠시마산 밀가루 썼어? 아, 알바가 안 와서 그래. 야, 지금 시국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 일본산 그것도 후쿠시마산 밀가루 써. 내가 진짜 내가 조용히 지내려 그랬는데. 아우. 야, 아무리 똥값이라도 그렇지. 후쿠시마산 밀가루 써. 일본이 그렇게 좋냐? 황 죄송이 아니라 황 쓰임마생이네. 가지가지 스고이네. 신하이데! 시바견 시바새끼다요? 신이라서 재벌되느니 그지로 살겠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노 재팬! 예스 코리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몰라? 잼머니 벌어다주는 매국노랑은 동업하지 않습니다! 뭔 쌉소리야? 어? 지가 언제부터 이런 거 신경 썼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동업도 미래도 없다. 방사능 먹고 잘 살아라. 됐어 됐어. 뭐 내가 뭐 지웠으면 못할 줄 알고? 신박한 거 아이디어 내면 되지. 유튜버들 그냥 환장해가지고 리뷰할 만한 걸로 몇 개 더 내면 돼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벌집 피자를 피자 위에 올려서 벌집 피자 피자.
흑당 피자도 해야지 트렌드니까. 예스. 오 예스. 피자냐 햄버거냐를 고민하는 밀가루 쳐돌이들을 아주 그냥 싹 쓸어오기 위해서 햄버거를 피자로 그대로 찜찜면 괜찮지. 이렇게 맛있다. 그리고 마라탕이랑 어? 매운맛 좋아하는 유튜버들 많으니까 매워서 배 찢어진 것도 하나 만들어야지. 응? 핵매워가지고 구급차 대기시켜놓고 주문하는 컨셉으로 하죠. 죽어! 죽어! 김규 투자금 뺐으니까 이제 뭐 수익 취하고 뭐가 없어. 나중에 뭐 황장 스미마셍 이러고 와봐. 그냥 아주 그냥 마라 소스를 눈깔에다 그냥 확 가만 둘 거야. 후쿠시마산 밀가루를 쓰던 황스미마셍 피자 가게의 미래는? 소데스카 오이시 피자들. 한편 전라도 섬에 도착한 땡큐형은 피자샵을 구할 엄청난 아이템을 발견하고 마는데. 저거야! 저거라면 우리 피자집을 구할 수 있어! 다음 회차는 여기에서!